왔다 왔어.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에 있는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북 ICD를 빠져나가서 지방도로를 타고 탑신로 쪽으로 한 30km 정도 가시면은 오늘 목적지가 나옵니다. 드디어 IQ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에는 사이트가 전부 70개 정도 있습니다. 데크가 30개, 파쇄석이 40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 A사이트, A존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사이트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소요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소리, 새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새가 어디서 지저귀는지 알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왼쪽의 계곡도 조금 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운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카운트는 A존에서 한참을 가서 B존 가야만이 건물동이 나옵니다. 드디어 카운트가 있는 건물동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B존입니다. B사이트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바로 이쪽에 가면은 매점이 있고 카운터가 있고 캠핑을 하실 안내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캠장님께서 주무시는 바로 캠실의 오른쪽에는 벨방과 황토방이 있습니다. 벨방이 하나 있고 옆에 바비큐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황토방은 춘하추동해서 4개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바로 앞에는 별도의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캠장실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특히 벨방이나 황토방을 이용하실 때는 추울 때, 더울 때 이용하시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크릿 스페이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이용이 편하실 듯합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오셨을 때 이용하기 좋을 듯합니다. 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들이 완전히 나무와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새소리가 끊이질 않고 왼쪽에 있는 계곡에 물은 사시사철 소요산 자락에서 흘러내려와 이 계곡의 캠핑장에 음악을 틀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자연스럽고 숲속에 아름다운 힐링 캠핑장입니다. 아직 카운터를 직접 들어가 보시지 못했죠. 지금부터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의 안내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입구부터 쭉 해가지고 한 300m 정도 들어오니까 카운터가 나왔고요. 카운터 있는 쪽이 B사이트, C사이트와 D사이트까지 이쪽 1번 건물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300m 정도 이상 쭉 계곡길을 타고 걸어 올라가면은 제2의 캠프가 나옵니다. 저기에도 산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GF까지 쭉 사이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규모는 사이트가 70개 정도 됩니다. 카운터에 체크인 하시면은 지금처럼 재활용과 쓰레기 담을 봉지를 드립니다. 2박하면 큰 격, 1박하면은 작은 걸로 드린다고 합니다. 청색깔은 재활용품을 담는 쓰레기 봉투입니다.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쓰레기 봉지를 받고 그 다음에 카운터 옆에 있는 건물동 개수대와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는 건물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에 왔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특이한 것은 가운데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4개, 왼쪽에 2개에서 6개가 있고요. 아, 라디에이터 따뜻하죠? 물 한번 틀어볼까요? 네. 찬물 틀었는데 잘 나오고요. 따뜻한 물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 따뜻한 물도 잘 나오네요. 굿입니다. 예, 물 잘 나옵니다. 샤워 행태로 쭉, 아, 예, 잘 나옵니다. 오케이, 테스트 됐습니다. 물은 아주 잘 나옵니다. 개수대 정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짬 처리되어 있고요. 냉장고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세면대 일단 2개가 되어 있고요. 작은 거 2개, 큰 거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불도 한번 켜보시죠. 오케이. 아, 예, 세면대 2개,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살짝 안으로 볼까요? 오래 보면은 안 좋으니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롤형 화장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급하실 때 저거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캠핑장에 가시면은 화장지 비치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샤워장은, 아, 샤워기가 3개가 있는데 높은 거 2개, 낮은 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네요. 일단은 사이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전체에 반절이라 그래도 한 35 사이트 정도가 이쪽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불을 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록색 보이는 저 건물이 점핑 트램폴린이라고 어린이들이 아주 띵뛰게 하는 곳이죠. 좋아하는 곳입니다. 안전수칙을 지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아 놓은 상태고요. 바로 옆에는 또 어린이 놀이터 모래터가 있네요. 모래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에 가시면은 저 강아지 두 마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른 강아지, 검은 강아지. 검은 강아지가 노른 강아지의 엄마라고 합니다. 반겨주는 듯 하지만은 가까이 가기에는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B사이트였고 지금부터는 C사이트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저 앞으로 한번 쭉 비춰주면서, 아, 저기 텐트 보이는 곳은 장박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옆에는 엄청나게 큰 오래된 나무가 옆에 지켜주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데크와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D사이트까지 왔습니다. 여기 파쇄석 사이트들이 쭉 왼쪽으로 있고 바로 옆에 계곡이고요. 물소리와 새소리가 한꺼번에 어우러져 자연의 소리 그대로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하시는 분 계시고요. 이곳을 지나서 한 300m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건물동이 나오죠. 아, 왼쪽에 바로 계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러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로 쪽에 있는데 살짝 언덕으로 올라가 있죠. 지금처럼 쭉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차량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도로입니다.
드디어 이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A구역과 B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B구역이고 이 사이트입니다. 양쪽에 파쇄석으로 된 사이트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크네요. 왼쪽은 바로 계곡입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힐링 캠핑이 가능하고 숲속 캠핑이 가능합니다. 여기 G 사이트에 언덕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도 장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장박을 하시고 계시는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도 사이트가 더 있습니다. 양쪽으로 쭉 사이트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쪽은 VIP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다시 제2구역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가 세 곳이 있네요. 네. 그리고 짬철이 바로 옆에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그 건물에 있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이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잔디밭 치면서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VIP 데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계곡 쪽 산 쪽에 굉장히 큰 데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4-5m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VIP 데크 쪽입니다. 사이트로 보시면은 여기를 G 사이트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 쪽으로 더 올라가야만이 F 사이트가 나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VIP 데크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 여기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또 올라가 봅니다. 왼쪽이 계곡이죠? 보시는 것처럼. 아,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자연숲, 숲속 캠핑, 계곡 캠핑이 가능한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입니다. 산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아마 여기까지는 차량이 이동이 가능한데요. 더 위에 있는 데크에는 짐을 들고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겠죠. 이쪽에 많지는 않는데 여기는 F 사이트입니다. G와 F 사이트가 양쪽으로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F 사이트, 오른쪽이 G 사이트였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비가 많이 올 때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산이라 좀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아, 여기는 또 데크가 약간 불안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밑에 블록 하나씩 받쳐놓고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F 존의 거의 마지막 데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저쪽이 마지막인가요? 아, 지금 하나 보이죠?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2로 되어 있는데 블록을 하나씩 받쳐놨습니다.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F1이네요. 예, 여기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의 최상위의 F존에 있는 F1의 데크입니다. 바로 위는 산이고 등반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이용하시는 길입니다. 왼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잣나무와 계곡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등반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는 소요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사시사철 끊이질 않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의 계곡의 건너편에도 별도의 사이트가 파쇄석 사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파쇄석 사이트 건너편에 있는 사이트로 건너왔습니다. 저 아래에 있네요. 드디어 보입니다. 이쪽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질 않고 전화로 직접 행장님과 확인하셔야만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잣나무가 우거져 있고 아주 큽니다. 원래 왼쪽에 계곡 왼쪽에 있는 사이트가 볼류고 이쪽은 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파쇄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약은 안 되고 전화상으로 캠장님과 통화하셔서 이용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경기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에 있는 포시전스 오토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자연 계곡 숲속 캠핑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